자, 이제 문제 한번 해설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기 이제 리소스의 어플리케이션 YAML 보면은 여기 커스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그 물결 표시 있는 거 보이시나요? Unknown Property. 왜 이게 나오겠어요? 이거는 제가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서 쓰려고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했을까요? 어디서 쓰려고? 아, 참고로 여러분 이거 이게 뭘까요? 이거 마이바티스 타입 알리아스 패키지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그거예요. 네. 요거 한번 설명 안 드려서 여기 DTO DAO 들어가 보면은 XML에 우리가 요거 쓸 때 여기 원래 다 풀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컴에 1에 SBS에 데모에 DTO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요렇게 딱 쓰면은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쓰면은 앞에 요걸 생략할 수가 있어요. 네, 뭐 그런 겁니다. 네. 이거 패스하고. 자, 해볼게요. 얘를 언제 쓰려고 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이트명이 커뮤니티라고 해서 저장하는 순간 뭐예요? 이게 뭐라고 나와야 돼요? 우리 사이트에 있는 모든 사이트 이름이 이렇게 싹 바뀌어야 되죠. 이게 쓰라고 갔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안 쓴단 말이에요. 얘 쓰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 쿠니2라고 해볼게요. 얘를 쓰는 방법은 자 일단 저는 자 보세요. 여기 JSP에 리스트에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H1 탭 사이트명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네, 가운데로 보여주고 싶으면 클래스 콘 하면 되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금 꾸며낸 거잖아요. 그쵸? 정말로 여기 있는 데이터가 흘러 들어와서 여기에 박혀야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리스트죠. 여기다가 저는 스트링 타이틀 사이트 네임이라고 할게요. 사이트 네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밸류라고 한 다음에 이제 가물가물해요. 일단 잠깐만 좀만 더 볼게요. 커스텀에다가 이게 로고 텍스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거예요. 여기서는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거. 롬복이 아니라. 네. 자, 이렇게 하면은 그 거기 있는 정보가 이렇게 박혀요. 자동 오토 와이어드 같은 겁니다. 오토 와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 잘 보세요. 네. 우리가 여기 리스트에서 써야죠.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로고 텍스트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줘라? 뭐 해보면 되죠. add attribute logo text 뭐라고요? 여기다가 크크크 아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당연히 뭐라고 나올까요? 이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요 사이트 이름을 여기다가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쿠니2 나왔죠?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요거를 쿠니222로 바꿨어요. 됐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페이지가 몇 개죠? 페이지가 지금 페이지가 4개죠. 리스트, 뭐 수정, 뭐 그런 건데 페이지가 나중에 20, 30개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할 때마다 내가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액션을 만들어줄 때마다 이걸 내가 매번 해야 된다?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어려워요. 자, 이게 여러분 브라우저예요.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컴퓨터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서버 컴퓨터. 여러분이 특정 포트를 통해서
포트로 이제 80 아무튼 이렇게 쏘죠. 그럼 이 포트랑 연결되어 있는 뭐가 실행된다? 네.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요 앞단에 뭐가 있냐면은 톰캣이라는 통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톰캣. 톰캣이라는 통신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는 서블릿이라는 프로그램이 적재되는데 서블릿은 원래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들어있어요. 그 서블릿이 어떤 톰캣이 받은 걸 누가한테 준다? 적절한 서블릿을 실행합니다. 적절한 서블릿 걔가 바로 뭐예요? 걔가 바로 요 안에 이제 스프링 프로그램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는 1층, 2층, 3층 뭐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네. 자, 얘가 그 요청을 누구한테 준다? 얘한테 주는 거예요. 요 컨트롤러한테, 적절한 컨트롤러한테. 자,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가, 그리고, 그러니까 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정보들 있잖아요. 들어있는 정보들을 요 주고받는 요 데이터 있잖아요. 요 양식을, Sublit Request, HTTP Request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얻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Sublit Request RQ.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게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IP가 뭐고 뭐 이런 정보가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 이 정보가 누구한테 간다? 결국 JSP까지 전달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결론 나왔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결국에 오케이, 어떠한 주머니가 있다 가정해보겠습니다. 주머니. 이 주머니가 맨 처음에 누구를 거쳐요? 서블릿한테 전달됩니다. 그 다음에 서블릿은 이 주머니를 누구한테 준다? 컨트롤러한테 주는 거예요. 컨트롤러 있는 액션한테. 그 다음에 이 주머니는 결국에 뭐예요? 네. 여러 JSP한테 이렇게 이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할수 있어요. 뭐할수 있냐면은 이 서블릿이 아,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JSP에서 바로 꺼낼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서블릿이 컨트롤러한테 데이터, 이 녀석을 줄 때, 넘겨줄 때, 얘를 중간에 살짝 가로챌 수가 있어요. 가로채서 여기다가 추가 정보를 넣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여기다가 이런 정보를 넣었어요. 사람은, 이름은 홍길동이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네 그런 거죠. 제가 여기다가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JSP에서건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걸 하려면은 이 중간에 이거를 가로채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얘가 요걸 봤는데, 요걸 받기 전에, 요걸 중간에 가로채는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자, 해볼게요. 여기다가, set attribute. 여기다가, site, sname이라고 해볼게요. sname. 여기다가 뭐라고 한다? 크크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sname은 어디서 쓸수 있다? 지금 사실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모델 attribute가 사실 요거를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요 sname을 써볼게요. 여기서는 그냥 어느 데서든 쓸수 있어요. 쓸수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한다? 이거를 액션이 지금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이거를 매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액션에 전달되기 전에 얘를 가로채서 조작을 할 거예요.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건 필요 없어. 안 넘길 거야. 이것도 로고 텍스트를 해볼게요. 그럼 정보가 없으니까 뭐예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자, 이제부터는 되게 쉬워요. 코드량은 되게 많은데 어차피 여러분이 복붙하면 되니까 쉬워요. 어차피 이거는 외우는 게임이 아니에요. 외우는 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다가 어차피 저도 이걸 외우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new에서 클래스에서 before action interceptor라고 하나 만들면 돼요. before action. 액션이 실행되기 전에.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interceptor. 요거. finish. 하고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면 돼요. 복사해서
여러분은 어차피 이거 복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거 필요 없어. 이것도 필요 없어. 텐션 밸류. 자, 이게 인터셉터가 등록되는 거고, 얘가 작동하게 하려면은 그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스타터에 있지 않을까? 여기 있다. 이거 여러분 그냥 이거는 복사해 쓰면 돼요. 여기서 잠깐만요. 파일 이름 뭐였지? 웹 MVC 컨픽, 웹 MVC 컨픽. 오케이. 웹 MVC 컨픽. 그 다음에 지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거 대충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웹 MVC 컨픽 얘는 뭐냐면은 이게 설정 파일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 설정 파일 있는데 왜 굳이 이걸 만들었냐? 좀 복잡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요 클래스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토 와이어드는 아시죠? 오토 와이어드에다 퀄리파이어 했으니까 여기에는 뭐가 연결돼요? 이름이 얘인 애가 뭐다? 그러니까 얘가 연결되겠죠? 아무튼 여기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add interceptor 보이시나요? 난 인터셉터를 작동하게 하겠다 한 다음에 여기 add pass pattern 보이시죠? 이게 바로 뭐예요? 어떤 요청이 들어오던, 한마디로 말해서 보세요. 자, 아티클 리스트 요청이 들어오던, 뭐다? add 요청이 들어오던, 두 add 요청이 들어오던 항상 얘가 작동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exclude 보이시나요? 뭐는 제외예요? 여기 우리가 이거를 CSS JS 이런 기본적인 리소스를 가져올 때는 이거는 인터셉터가 작동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튼 요건 이거 외우세요. 이거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복붙했으면 돼요. 자, 이제 얘가 매번 실행이 돼요.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여기 이미 다 해놨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로고 텍스트 갖고 와서 로고 텍스트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온다 안 나온다? 자, 해보겠습니다. 나왔죠. 자, 이제 뭐 이렇게 안 쓰겠죠. 여기 헤드 들어가 보면은 사이트 네임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데 사이트 네임은 여기다가 로고 텍스트 이렇게 하면은 컨트롤 U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쿠니2 20이라고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쿠니로 바꿨어요. 그러면 네,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쿠니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들어가도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타이틀 나오죠. 자,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뭐야 이거 웹 MVC 요거는 여기다 넣어야 돼요. 컴픽 클릭해서 이거는 무브 밀어둘게요. 얘는 그냥 설정 파일이다. 간단한 설정은 여기서 하는 거고 복잡한 설정은 여기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인터셉터 등록은, 그러니까 적용은 여기서 하는 건데 이게 일종의 패턴이고 이 인터셉터가 모든 요청에 대해서 이게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작동하고 CSS 가져오거나 JS 파일 가져올 때 여기서는 작동하지 말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셉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 되는데 네, 얘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아, 이건 왜 들어있어? 패스하고 요 리퀘스트에다가 몰래 이런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누가 봤던 이걸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모든 페이지에 쓸 수 있는 데이터는 여기다 넣어주면 된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썼어요? 리퀘스트의 set 요 어트리뷰트 있죠? 이게 사실의 모델의 add 어트리뷰트 그랑 똑같은 거예요. 네. 네. 자,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이거는 이 변수는 JSP에서 어디 갔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건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요거를 여러분이 지금 사이트 네임에다가 넣고서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바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이건 보통 어떻게 썼냐면은 요걸 살짝 꾸미고 싶을 때, 그러면은 뭐예요? 기존에 내가 여기 쓴 내용 있죠? 어디 갔어? 기존에 쓴 내용에다가 뭐까지 더해져요? 이것까지 더해져서 사이트 네임이 되겠죠? 그러면은 컨트롤 U 누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